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,000명을 넘긴 가운데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총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방역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